전라남도 구리에 있는 지리산 산행에 나섰지만은 거리도 있고 또 안개가 잔뜩 껴서 주변 조망이 어려운 상태라 노고단까지만 다녀서 온 영상입니다. 백두대간이 남쪽 끝이며 3개도에 걸쳐서 자리 잡고 1967년 12월 29일에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리산을 오르기 위해서 성삼재에 도착했습니다. 성삼재는 해발 1102m로 마한 때 성씨가 다른 세 장군이 이곳을 지켰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됐대요. 대피소인 노고단 산장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흔히 어머니 품과 같다는 이 산에는 계곡이 7개, 1500m 이상의 봉우리가 12개나 있지요. 지금 성삼재 휴게소에서 노고단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멀리 불교사변을 점유해서 1950년대 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지리산 지금 노고단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고단 야영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현재 지리산에는 8개의 대피소가 운영 중인데 이 노고단 대피소가 가장 크지요. 오르는 길 이렇게 계속 돌계단. 노고단 곡에 올라왔는데 북쪽으로 이 심원 계곡은 아직 가스가 잔뜩 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네요. 사진 작가들에게는 좋은 날씨일 것 같은데 일반 노고단 우측 능선에는 KBS 안테나만 희미하게 보이네. 구름 좀 한번 볼까요? 피오는 산에서 우리 철쭉꽃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봄이 지난 것 같고 아주 그래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중턱에 있는 노고단을 오르는 계단입니다. 입산 통제가 되어 있어서 시야는 좋지 않지만 현재 노고단 정상에 와 있습니다. 이 노고단은 지리산의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3대 봉 중에 하나라는데 노고단이란 우리말로는 할미단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말은 도교에서 온 말로 국모신인 서술 성모를 뜻하는 말이랍니다. 또 신라시대에는 이곳이 화랑 국선의 연무도장이었답니다. 그리고 제사를 올렸던 신단이기도 하고요. 여기 또 지리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네. 태조 이성계가 야심을 품고 기도를 올렸는데 백두와 금산의 신산에게서는 허락을 받았지만은 지리산 산신만은 허락을 하지 않아 어허 여기서는 다르게 알고 있구나 해서 지이산 즉 지리산이라고 했답니다. 날씨가 좋았더라면 삼봉 중 최고인 천왕봉까지 볼수 있었을 텐데. 이 노고단 정상은 대부분이 철쭉으로 되어 있고 지금이 하산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나무들 아주 계단을 차려놔서 올라가면 아무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구름이 마주치고 있지요. 구름이 마주치는 장면을 한번 보려고. 삼도봉은 저쪽인데 오늘은 아마 중간에 있는 단이고 이 뒤가 지금 진짜 너머에 조그맣게 봉우리 보이는데 여기에요. 거기가 아마 삼도봉이 아닌가. 아 형님 밥을 안 잤을 거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노고단 전경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좀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노고단 이제 올라가는 길이 아까 그 마이크 가지고 찍었는데요. 그다음에 저쪽이 다시 한번 운해를 보겠습니다. 저 뒤쪽에는 피어오르고 앞쪽에는 옆으로 지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지리산에 얽힌 또 다른 전설 하나가 있는데 여신
마야고는 남신 반야를 사모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꿈에 나타난 반야를 달빛 따라 쫓아갔지만은 반야는 잡히지 않고 그곳에 새별꽃만 흐느적거리고 있었더라네요. 그래서 천왕봉에 있던 마야고가 서쪽으로 두 번째 높게 보이는 봉우리를 반야봉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 전설이 있대요. 정상은 뭐 철쭉 이에 다른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철쭉 맞습니다. 지금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운해는 계속 생성되어 있다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양이 천태만상이죠. 로단 쪽에서 이 바라보는 성산휴게소 하산길에서 남쪽으로 본 계곡입니다. 왼쪽이 이제 천태 KBS 송신탑이 있어요. 저 노고단 제1대피소입니다. 남쪽으로 화엄사 계곡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곡 끝에는 구리읍이 나타나고 구리읍 앞으로는 사성암이 있는 오산을 섬진강이 감아 돌고 있네요. 이제 구름이 걷혀서 돌아보니까 KBS 중계탑이 잘 보이고 내려온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길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아니 요거 하나 가지고서 저 가로등이 켜지나? 막아 막아보기 네,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잘. 삼성대에서 삼성대 휴게소에 삼성대 휴게소에서 바라보는 데 노고단 쪽 역시 삼성대 휴게소에서 보십니다. 여기서 구리가 18km 네, 구리 18km 옛날에 마한의 한 왕이 진안의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을 쌓았는데 이곳은 정장군을 통해서 지키게 하던 곳이라 해서 정령치 그리고 황장군이 지키던 곳은 황령 그리고 발해봉의 남쪽 요충지에는 8명의 군사가 수비를 했다고 해서 팔랑치라고 불리운답니다. 여기가 정령치 휴게소입니다. 정치 휴게소입니다.